두 가지 얘기를 준비를 했는데요. 네. 하나는 그 요번 주 토요일 날 있을 행사 네, 얘기예요. 토요일 기사. 네. 토요일 날그 혹시 게이 합창단 아세요? 모르죠. 모르세요? 몰라요, 이제. 게이 합창단. 그 한국에 남성 동성애자 인권단체인 친구 사이라고 있어요. 네. 근데 거기에서 2003년도에 그 소모임, 동아리 모임으로 노래 모임을 만든 거예요. 네.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올해로 이제 몇 년이 된 거죠? 2003년이니까? 8년? 8년째인가요? 8년째죠. 예. 네. 8년째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, 올해 6번째 정기 공연을 이제 하게 됐어요. 그게 요번 주 토요일 11월 5일, 장소는 아트선재, 그 안국동에 정독도서관 맞은편에 아트선재 센터라고 있는데, 거기 지하에 아트시네마 네, 아트시네마. 극장에서 이제 4시, 8시 두 번의 공연을 하기로 했어요. 네. 제가 그날 시간이 없다고 했는데, 아, 있다고 그랬는데, 시간이, 그러니까 저녁에 약속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, 4시 거 보고, 4시 거 보고, 그러니까 4시면 3시쯤에 가면 되죠? 네, 3시쯤에 가서 얘기 좀 하고, 보고 빨리 저를 넘어가야 돼요. 어디 가세요? 성수 쪽에 가야 돼요. 아, 무슨 촬영하러 가세요? 영상제 뭐 해서 제가 가서 참여를 해야 되고 하는 게 있어서, 네. 거기를 가기로 해서 보니까, 아. 겹치더라고요. 생각을, 전혀 생각 안 했다가. 아니, 4시라도 오시면 아, 좋죠. 그러니까 4시 네. 보고 간단 말이야. 그럼요. 네. 뭐 8시에 거 봐도 같이 술도 못 마시는데 뭐. 지현님은 술을 잘안 하세요? 평소에? 아니요, 술 마셔요. 근데 왜 나랑은 안 마셔요? 아, 기회가 없었네요.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기회를 안 만드는 거죠. 내가 그렇게 제스처를 했는데도 그 부키님 우리는 술 마셨잖아요? 죄송해요. 아, 너무 하는 것 같아. 참. 제가 차를 갖고 다닐 때는 술을 못 마시고요. 그리고 애인이랑 같이 갔을 때도 술을 못 마시고요. 그러니까 그게 차에 있어서 안 돼. 애인이 있어서 안 돼. 뭐못 마시는 거지 그럼 평생. 아니에요. 아니 저도 바빠요. 네. 저도 뭐 이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고 저랑 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. 근데 그러니까 시간을 그런 거못 내요, 사실은. 근데 네. 이제 특별히 내려고 한 건데 그랬어요. 네. 예, 그건 그렇고. 네. 아,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보이스의 의미가 어떤 건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, 그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자로 산다는 것은 되게 힘든 일이죠. 왜냐하면 주류도 아니고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네. 살기가 이제 힘든데, 그래서 계속 이런 그 동성애자 인권운동을 하는 단체에서는 동성애자들이 스스로를 긍정할 수 있도록 자긍심을 고취하는 활동을 많이 해왔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로 그이 노래 모임. 그래서 이제 노래를 함으로써 즐거운 마음도 갖고, 또 그리고 특히나 이 지보이스는 그 매년 정기 공연을 하면서 자기를 무대 위에 드러내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게이라고 커밍아웃하는 이제 그런 커밍아웃 자긍심 뭐 이런 것들을 다 함께 하는 캠페인 그리고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. 네. 그렇습니다. 네,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8년 동안 그러면 네, 8년째. 8년째 공연을 하고 있다. 네. 그 관객층은 좀 어떻습니까? 그분들만 오나 아니면 보통 지금까지 되게 다양해요. 근데 이제 매년 공연을 할때 보면 이 공연은 매번 이제 무료 공연으로 진행이 됐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무료 공연으로 진행이 되고, 입장은 선착순으로 와서 입장을 해야 되는데, 늘 매진이었고, 늘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집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입석으로 들어와가지고 보거나 이랬어요. 그래요? 근데 그중에는 뭐, 그 남성 동성애자, 여성 동성애자, 아니면 트랜스젠더 이제 다 합해서 뭐 성소수자들도 있었지만, 네. 이런 게이 문화에 관심이 많은 그 비성소수자, 성소수자 아닌 사람들도 많았고요.
그리고 이제 이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. 보통 그러면 활동가 분들, 예를 들면 네. 뭐 환경 활동가 여러 가지 활동가 분들도 많이 오시겠네요, 그렇죠? 그렇죠. 인권 운동하는 네. 활동한 활동가들도 많이 오시고, 그리고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지? 학생들도 많아요. 그러니까 또 그 여성분들 중에는 특히 그런 게이 친구들을 두거나 아니면 게이 문화에 굉장히 우호적이라서 관심이 있는 또 여성들이 많아서 아, 그래요? 네, 그런 분들 또 많이 오고 그러고 있어요. 그래, 제가 그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좀 낯설어요. 그래서 이게 얘기를 잘 뭘 못 꺼내내겠어. 결국 나는 G-Voice라고 해서 네. 이제 그분들도 이제 전적으로 그분들이 이렇게 노래를 하고 사람들한테 자기를 커밍아웃하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관객층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온다라는 거 정도만 그냥 사전 지식도 없고 사실은 그래서 일단 뭐든지 이렇게 접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강릉도 마찬가지로 가야 된다 가야 된다.